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조금 끔찍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2020년 1월 17일 보도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건 오늘인데 아마 내일 새벽에 이 소식을 올릴 것 같은데 보니까 파나마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파나마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파나마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파나마가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잠시만요. 요, 위쪽에 이게 미국이고, 그다음 멕시코가 있고, 쭉 내려와서, 네, 콜롬비아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마치 병목처럼, 이렇게 딱, 아주 좁은 그런 지협,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좁은 땅이 이렇게 실처럼 이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아마 이쪽이 태평양이고 그렇죠? 이쪽이 대서양이죠. 그래서 여기를 운하를 이렇게 놔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가 유명한데 이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이 한때 미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그 미국의 이권, 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그죠? 얘네들한테 엄청난 큰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파나마의 이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나마 같은 경우에 잠시 뭐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고 하는 그런 복잡한 역사, 그런 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남미 국가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나마는 역시 파나마 운하를 통한 그 상선 이런 것으로 굉장히 그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치안 같은 건 굉장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은 메스티소가 70% 이상, 그러니까 그 원주민과 스페인인들, 라틴 계통의 혼혈아들이겠죠?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고요. 그렇다고 하고, 또 야구 선수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땅이 있고요. 이렇게 있죠. 땅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그쵸? 예,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돼 있는데, 뭐 별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대부분 한70% 이상이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고, 또 소수 종교, 아마 원주민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단체겠죠, 당연히. 회개 아니면 죽음.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음,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인 것 같은데, 아기를 살해했대요. 여러분, 아기가 회개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이비 종교라는 거알수 있고, 아주 끔찍한 단체다. 광기 어린 단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관계자 10명이 체포됐는데 감금돼서 고문당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몇 명이 탈출해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게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파나마의 한 종교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요? 참. 아,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그래서 16일 AP, AFP 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경찰은 파나마 최대 원주민인 응가베 부글레족이 거주하는 밀림 지역의 한 종교시설을 급습해 이들이 벌이던 엽기적인 종교의식 현장을 적발했다. 여러분, 응가베 부글레 특구라는 곳이 지금 파나마의 이 빨간색 부분 이쪽입니다. 파나마 북서부에 위치한 원주민 특구로 행정 중심지는 치치카라고 하는 곳이며 면적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인구는 15만 명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파나마 인구 전체는 40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지도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쭉 보면 여기가 멕시코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나마인데 적도 부근에 있어요. 저 적도 부근에 있어서 밀림 같은 게 울창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지금 보시면 종교,
단체를 탈출한 사람들은 이 산티아고라는 곳으로 지금 와서 수송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산티아고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실려가고 있죠. 지금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환자인 것 같은데 발만 보이는데 사이비 종교시설에서 구조된 부상자. 이 사람은 베라가스주 산티아고에서 응급의료진이 사이비 종교단체 시설에 감금됐다 구조된 부상자를 들 것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네 돼 있는데요. 경찰은 죄를 뉘우치게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밀림 지역의 한 종교시설을 급습했다. 시신 7구를 7명이나 죽였고 갇혀있던 15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살해당할 게 뻔했겠죠. 종교단체 관계자 10명을 체포했다라고 하니까 총한 22명, 23명에다가 종교단체 관계자가 10명이니까 한 32명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 진짜 사회 종교단체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응갑의 부글레 특구라는 곳이,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와서 저기 응급수송된 것 같은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쪽으로 가보세요. 여기가 응급의 부글레 특수인데, 여러분 특구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산에 이 빽빽한 거의 지금 이 지역의 거의 전부가 보시면 이 산맥 뒤로 있는 어마어마한 밀창한 밀림이에요, 밀림. 그냥 빽빽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이거 지금 스트리트 뷰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보십시오. 이러한 완전히, 그죠? 숲으로 돼 있고, 어마어마, 여기 아마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겁니다. 그쵸? 이러한 곳에 이제 종교 단체들이 숨어서 뭔가 활동을 해왔던 거겠죠, 그렇죠? 이거 위성에서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들어가면 무슨 뭘 한들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위성에서도 감지가 안 되죠, 이런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참 웃긴 일이죠. 그리고 뭐또 다른 보도를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보면 또 실려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주민들을 감금한 채 칼과 마체테 등으로 고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체테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정글도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거 마체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마체테를 왜 가지고 있냐면, 우리 집 옆에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끔 대나무로 이렇게 식물 지지대 만들려고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대나무에 가지를 치는데 정글도를 쓰는데, 여러분 위력이 엄청납니다. 이거 잘못 자르면 큰일 나요. 이거 덩굴 같은 거 자르려고 하다가 자기 무릎을 이렇게 찍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팍팍 바뀝니다, 나무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자르려고 만든 거니까, 인간도 자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무기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저기, 월남전 같은 데서도 쓰였다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체테는 밀란시에 무기로 많이 사용된 경력이 있다. 르완다 학살에서도 마체테가 학살의 주 무장이었고, 중남미에는 마체테로스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었다니까. 지금 이 종교단체 사람들도 정글에서 마체테로 이렇게 막 정글에 덩굴도 자르고 막 그러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 고문하는 데 쓰고 그러는 거죠. 아유, 진짜 엄청. 엄청 끔찍하죠. 마체테를 휘두르는 사람들. 마체테로스는 마체테를 휘두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T에는 마체테 검술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 끔찍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걸로 어쨌든 지금 신도들을 지금 고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건 설명해 드렸죠. 최대 원주민이 응가베 부굴레 쪽에 거주하는 밀림 지역의 한 종교 시설에서 죄를 뉘우치게 한 다음에 엽기적인 종교의식을 벌인 이들을 붙잡았다. 보통 여러분 이런 종교단체들은요,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격리시키죠. 다른 자기만의 집단을 만들어서 고립된 곳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뇌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최대의 그 집단 살해 사건 이런 거 보면 아주 정글 같은데 남미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을 버리다가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 막막 독약 먹고 죽게 하고 막뭐 총으로 죽이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도 자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체테로 고문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따르면 여성과 나체 상태인 이들을 포함한 감금된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종교 의식이라고 주장하는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종교에서 항상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은 이렇게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고문을 했겠죠. 또 시설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무덤이 발견됐는데 총 7구의 시신이 나왔다. 한살 아기를 포함한 미성년자 5명과 이들의 엄마의 임신부. 또 다른 17살 소녀의 시신이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다 어린애들이네요. 그리고 엄마인 임신부. 한살 아기를 포함한 미성년자 5명과 이들의 엄마? 그러면 1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들의 엄마는 뭐야? 한살 아기와 다섯 명의 엄마인가? 그다음 임신까지 하고 있었고, 또 다른 17살 소녀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추측해 보기로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엄마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반항을 하거나 해서 본보기로 아이들을 죽이고, 그것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엄마인 임신부를 죽였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시나리오인가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만약 그렇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보도의 추이를 좀 살펴보고 있다가, 이 사건의 명확한 경위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저의 이 상상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종교단체 관계자가 다 체포됐고, 갇혀있던 사람들도 구조돼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아, 참.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신의 새 빛이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단체를 세워서, 3개월 전부터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쵸?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 관계자 중한 명이 모두를 회개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뭔가 아주 심한 정도의 그런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요. 예? 심각한 상태의 조현병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참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었고요. 제가 이걸 전해드리면서도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또막그 뭐죠? 그 끔찍할 때 느껴지는 그런 기분 나쁜 소름 있잖아요. 그런 게막 느껴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유쾌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